이번 달에 캐리넌 가방 20을 남았으니까 이번 달 말에 현금하고 5만 원만 하고 5만 원이네요. 5만 원만 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할 거 있으면 또 하고 필요한 게 없었으니까 가방을 좀 늘려야겠어요. 부케 버섯도 오슬로 팔찌 사고 5만 원이네. 하는 거니까 이것도 팔찌 오슬로 사야겠어요. 하고 가방 두 개 다 늘려주고 버섯은 하나만 늘려주고 유미는 다 늘려주고 낚시도 저녁에 켜놓고 하려고요. 그리고 저기 한 2주 걸릴 거예요. 하는데 가방이 20일 남았으니까 쓰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일단은 아비니아하고 브라기도 이제 가야 되니까 아마 방송에는 잘 안 나올 거예요. 브라기아하고 낚시하고 낚시는 원래 안 나오지만 브라기아하고 동산동인 거는 잘 안 나올 거예요. 프리가 저녁에 하니까 갈 시간이 방송 끄고 해야 될 거야. 저녁에 이제 월요일부터는 그 항상 또 저녁에 6시부터 6시 반부터 8시까지 해요. 평일에는 8시까지만 방송하니까 평일에는 오늘 모니터링은 하다가 왔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 덥다는 말을 좀 했어요. 태신님이 내가 덥다 그러니까 덥다 그러셨다 그래가지고 내가 좀 봤는데 근데 그 어제 거 그저께 것이 다시 보기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TV방에서 컴퓨터로 봤는데 나오더라고요. 근데 덥다는 말 좀 했어요. 네, 그저께 덥긴 더웠어요. 저녁에는 덥다는 말을 안 했는데 낮에도 덥더라고요. 지금 30% 경험치인가봐. 지금 100%인데 6,500 올라가나 11,000짜리가 더워요? 덥네요. 아니 원래 피방이 시원한 자리가 있는데 오늘 이후도 초등학생분들이 초등학생이라고 할게요. 그냥 초등학생들이 이제 나이가 10살 이상 차이 나니까 초등학생들이 남학생들이 와가지고 한 10명 왔나봐 반에서 친구 친한 친구들이겠지. 무지 시끄럽더라고. 다른 쪽에 앉았는데 좀 더웠어. 하필 또 고등학생이 자리 좀 많은데 또 내 옆으로 앉아가지고 시끄럽게 또 떠지는 거야. 자리 좀 많은데 내 옆으로 와가지고 돌아보니까 자리는 많더라고. 신경 거슬리게 자리도 많이 좀 멀리 좀 가야지. 그래도 그게 이제 라면도 먹고 막 그러는 거야 옆에서. 냄새나더라고. 근데 원래 이제 피방에서 라면을 먹으니까 그런 건 있는데 자리가 많은데 꼭 굳이 옆에 앉아야겠냐. 네, 그 얘기예요. 네, 결론은 오늘도 더웠다? 그 얘기고요. 더웠단 말은 이제 조금 적게 하자 그 얘기고 생각해보니까 나는 더워도 집인데 편하잖아요. 태신님은 직장이신데 뭐 편한 직장이든 안 편한 직장이든 이제 편하실 수도 있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안 그래도 이래서 더워 죽겠는데 덥다 그러니까 더울 것 같아가지고 신경쓰면 미안하더라고요. 좀 약간 여기가 스위치가 뜨는데 이건가?
어, 전우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 완료됐다. 노랑색 완료됐다. 이따가 부모님이 김치 가지고 오신다는데, 하, 부모님도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척하고 있고, 어차피 이제 월급이면 100 얼마 남냐? 130만원 나오니까. 120만원인가? 120만원 나오니까 쉬어줘. 퇴근하고 밥 먹고 방송 준비할게요. 천천히 게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켄스님. 이따 저녁에 봬요. 네, 저녁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럼 가셔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예,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감사해요.
어, 권민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렇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아니 뭐 와중에 또 가? 다른 데서도 뭘 해야지. 뭐 하는 건가?